경기도가 기회소득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올 상반기에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 15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인데요. 앞으로 배달 노동자나 어민까지 기회소득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예국 기자입니다. 프리랜서 무용수로 활동 중인 신현아 씨. 웹디자이너를 하다가 평소 관심이 많던 무용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신 씨에게 요즘 가장 큰 어려움은 연습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늦게 무용을 시작해가지고 제가 돈을 벌어서 다 해야 되다 보니까 투잡, 쓰리잡, 포잡까지 이제 다 하고 있죠. 이제 꼭 무용에 관련된 것만 아니더라도 뭐 어디 물류창고 가가지고 알바를 뛴다거나 반찬가게 가서 뭐 반찬 만들어서 또 한다거나. 경기도가 수익이 일정하지 않은 도내 문화 예술인을 대상으로 기회소득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금액은 연 150만 원. 지난해 계획 당시 120만 원을 예상했지만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30만 원 인상했습니다. 들어가는 사업비는 총 160억 원 정도.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예술인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일을 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도민을 지원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확대할 뜻을 밝혔습니다. 자기가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를 시장에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기회소득을 역시 금년에 제가 시행을 합니다. 가장 빠지는 아마 문화예술인도 할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예술인에 이어 올해 배달 노동자 기회소득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연 120만 원. 벌점이 없고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이 밖에 어민 기회소득도 시행을 검토 중입니다. 해양 폐기물 수거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노력한 어민을 대상으로 일정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중에 용역 등을 거쳐 구체적인 대상자와 금액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중앙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노동정책을 지켜보고 취약한 분야에 대한 기회소득을 추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